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유튜브 채널을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식 꿀팁,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시장에 있는 핵심과 추천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흥을 보태가지고 더 열심히 또 좋은 자료들 준비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면요. 코스피가 0.2%, 그리고 코스닥이 0.1%, 그리고 환율이 1117원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연기금이 다시 한번 더 매도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이제 현재 매도가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면서, 연기금도 그렇고, 개별주 장세를 좀 이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주제를 두 가지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부자 증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과연 시장에 대한 하락 이유가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과 경기 회복, 중국 공매도 보복 소비, 뭐 일주일간에 나왔던 시장에 대한 요약이 뭐 이 키워드로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부자 증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꺼내는 것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격적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많이 내라는 거죠. 뭐 세금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기술주들이 일부 하락이 나타났었고, 다우증시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9%씩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상당 부분 써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라든지 뉴욕에 대한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모멘텀이 제대로 작용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적인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나타났던 지역이었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기상 이변이 이루어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격이 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니까 정부 정책이 상당히 부합하게 적용되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국이 경기 부양이 나타나고 있기에 때문에 당연히 증세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증세 자체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정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증시에 대한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져 있는 거고요. 지금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가 하락하는 것을 저는 증세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패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기술주가 주도주일 수는 없다는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도주라는 것은 또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불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수급적인 부분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 나스닥에 대한 반등치보다는 지금 현재는 다우존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지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보다 지금은 고가 권역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 자체가 하단에 있는 경기 회복을 가지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유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경기 회복, 중국 공매도, 뭐 보복 소비, 이런 키워드들이 오늘 또 일주일 동안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LG생활건강, KB금융, 뭐 SK이노베이션, LG디스플레이, 뭐 삼성SDS,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순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 부분은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에 대한 매수세가 5천원 만에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의 가장 대표적인 형님격에 대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유입됐는데, 화장품주들에 대한 매기세 자체가 우리도 일전에 중국에 대한 보복 소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자, 4월 달에는 이제 청명절이고 5월 달은 노동절 연휴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는 현재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바로 기저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시장은 1분기뿐만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이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라든지 지금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생명 이런 것들은 또 금리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자, 지금 현재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 1.55%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라고 저는 반증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로 본다는 거죠. 통화량을 여기서 더 늘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통화량을 더 늘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동결 또는 나중에 상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미국도 여기서 동결 또는 테이퍼링을 통해 가지고 축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금융주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증권주는 어느 정도 변동폭은 나타나는 종목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권이라든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간을 봐야 돼요. 그것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두세 달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신다, 그런 저는 금융주보다는 다른 여타의 경기 회복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겨워서 팔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S 순으로 또 매수가 좀 들어왔고,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포스코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ST팜하고 제넥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카카오게임즈, 비덴트, 하나마이크론, RFHIC, 에코프로, 노바텍, 파인테크닉스 순으로 또 매기세가 좀 들어왔는데, 전형적인 이제 개별주 양상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장세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슈도 일부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관련주들 또는 이제 보복 소비 관련주들, 경기 회복 관련주들, 이런 개별주 양상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등 모멘텀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보더라도 오늘 또다시 한번 가상화폐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또 존재를 했고, 그리고 게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IT 관련된 종목군들, 5G도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도 이제 폴더블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는 섹터군이다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안에서도 내장 힌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각도상 각도가 딱딱딱딱 멈추게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제 이 펴는 거는 외장인지 같은 경우에는 KH 마텍이 만드는 거고, 대신 안에 이렇게 이제 각도를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은, 자, 이렇게 이제 각을 잡아주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는 이슈화가 꾸준하게 되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써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투자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또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또는 개별주에 대한 양상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꼭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치료제 부족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LG 디스플레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수급 이슈로 반대 좀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대제철을 매수를 했지만, 또 연기금은 포스코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LG생활건강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 자, OCI 기후정상회 이후에도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필패 하나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금속 관련 업종이고, 특히 이 고려아연 같은 종목은 쉽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흐름 자체 다시 한번 우상향을 잡아간다는 것은 결국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에 따른 수급적인 유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움직인 것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고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지만 나머지 귀금속이나 비금속 관련주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가 하나가 부각돼서 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려아연도 시장에 소외가 되어 있었던 부분,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ST팜, 하나마이크론,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이 결제주에 대해서 또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쿠팡, 네이버페이고, KGNESI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아시죠? 그런 사이렌 오더를 또 시스템 구축했던 업체가 또 KGNESIS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업이 1분기 실적은 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자, 첨보, 오스코테, 그리고 네오이문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서울반도체 순인데요. 마찬가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 자체는 조금 부족한 그런 단계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일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후정상회의 내용 관련해서 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싹 해가지고 관련주들 한번 보셨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정상회의 회의 내용만 오늘은 보도록 할 관련주는 다른 유튜브 영상을 따로 떠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 자,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자, 50에서 52%까지 약 2배 가까이 상향하겠다, 2030년도까지. 자,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인데,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는 이런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한국도 감축에 대한 상향 결정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건은 나오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뉴딜 펀드 관련한 부분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이 최근에 좀 많이 쉬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차 쉬어갔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쉬어갔습니다. 대신에 쉬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만 보면 그거는 붕어예요. 동물입니다. 자,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추세가 잡아가지고 바뀌는 자리거든요. 잡아서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현재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위로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꼭 참고해서 다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도 발표를 했고, 뭐 일본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나 관리를 잘할 것이지, 뭐 참 말, 얘네들은 호대 뭐랄까 이제 겉으로 말만 맞죠. 맨날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자, 유럽도 55%로 또다시 올리는 모습이었다. 자, 중국도, 자, 우리나라 근처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악의 축두 나라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자, 이 중국도 참 미세먼지는 어떻게 하지, 그죠? 탄소 배출권. 요번에 그래서 양심은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목표만 재확인하고 러시아랑 중국은 목표만 재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안건이나 뭐 상향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 중국은 지금 미세먼지가 더 심해요.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은 날로 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청구건수도 꾸준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미국도 경기 회복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술주가 조금 팔아가는 거지 부자 증세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을 매일마다 눈여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고 같이 아침 지금 보면 하루에 10분에서 20분씩 꼭 시간 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총 상위권 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오늘은 LG생활건강이었고, 전일은 포스코 같은 종목군이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화학업종이라든지 또는 철강업종 또는 조선업종 또는 은행업종 금융에 대해서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경기 회복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진짜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반증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것이 100%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주말에 뭐 밖에 나가면 사람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코로나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냐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스크 끼고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백화점만 가더라도 백화점에 사람이 넘칩니다. 심지어 우리가 뭐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본점 가서 샤넬 매장도 가려면 3시간, 4시간씩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백화점 같은 곳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차들이 입항 건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 독일이나 또는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를 찍어내지 못했던 수입차 회사들, 벤츠나 BMW나 뭐 볼보라든지 그런 수입차 딜 회사들이 올해 지금 현재 입항 건수가 엄청 많이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있어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3개월 내지 1년씩 대기하고 차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상한 대로 지금 현재는 이런 보복 소비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식당 같은 데를 가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회복이 뭔가 되고 있구나, 체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소비가 이제 극과 극을 치닫고 있다 보니까 생필품에 대한 매출 자체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에 대한 소비와 수입산에 대한 소비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여행 가려고 했던 그 뭐랄까요, 이제 지출 금액들이 오히려 그런 소비가 더욱더 큰 황금 소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극과 극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또는 오늘도 다시 도이치 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또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기업들도 자 보십시오. 오늘도 다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인데,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절반이 지금 45% 가까이가 지금 수입차에 대한 코오롱 모터스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나머지 50%가 건설업종에서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전자,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보면, 자, 삼성전자가 8만원대에서 영 움직임 자체가 시원찮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쉽게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한 매도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많이 잡히는 상황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개인만이 현재 강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SK이닉스를 보면요. 자, SK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에 대한 꾸준한 매도세 나타나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저가에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SK이닉스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일부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연기금은 왜 매수가 들어왔었느냐. 결국에는 20주 선에 대한 이탈로 인해서 밑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잡아주는, 13만원 밑에서 기술적 부분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이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승한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외국인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 지금 오늘도 LG생활건강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면요.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뭐 곧장 여기서 신고가를 계속 갔던 게 아닙니다.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20주선 밑으로 빠져있다가 다시 오늘 강하게 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해왔다는 거죠. 하락을 해오다 보니까 바닥권역에서 좀 더 부담없이 올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전에 움직일 수 있었던 코스맥스도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공유했던 거는 이제 클리오. 클리오는 유튜브에서 우리 공유했던 종목이잖아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여기서 했던 것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붙여나간단 말이에요. 중국 관련해서 20대, 30대 소비계층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를 좀 더 붙여내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장품주들, 뭐 코리아나도 그렇고 지금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코스메크 코리아, 뭐랄까요, 조금 소외되어 있는 화장품주들도 지금은 순환매적인 성격 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적인 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는 순환매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면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에 맞춰가지고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로투세븐도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뽑아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아가방 컴퍼니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예, 중국 모멘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일환으로 앞서 보셨던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나, 지금 그죠? 도이치모터스도 이번 주 괜찮았고, 코론글로벌, 그리고 효성, 효성도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노블레스 효성, 우리가 이제 벤처 딜러사로서에 대한 역할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등이 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화점 관련도 함께 좀 봐야 돼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역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에 대한 매출이 느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요즘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사람이 터집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 이제 전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뭐 롯데 쇼핑도 소위가 오랫동안 돼 있었죠. 뭐 오늘 당장에 빠졌다. 근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붕어예요, 붕어. 하루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빠지는 추세인지. 그래 현재는 백화점 관련주들이 충분히 우상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보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올라가면 오른 종목을 많이들 쫓아갑니다. 우리가 SK텔레콤도 연초에 24만 5천원, 그죠? 24만 5천원대였는데 23만 5천원 밑에서는 적극적 매수 가능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나면 최근에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부터 또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이미 6만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주가에는 부담이 되는 자리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지금 봤다시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강한 시세를 붙여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철강주도 마찬가지였고 조선주, 그리고 최근에 금속업종, 기계업종, 심지어 기계업종, 그렇게 무거운 기계업종도 움직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것들은 주가가 엄청 무거운 종목군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돌려내거든요. 뭐라도. 그리고 건설주도 그렇죠. 건설주들도 안 가기로 유명합니다. 안 가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붙어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좀 붙어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조정해 주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는 주도주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조금씩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수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중된 시각으로 시장을 보지 말자. 우리가 항상 언론에서는 올라간 종목을 열광시킵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지금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항상 열광시켜왔죠. 언론은. 하지만 지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언론이 열광시켰던 업종과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소외가 되어 있던 또는 경기 회복세에 맞물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다 좋다고 할 때 좋은 거는 절대 없다. 항상 뭔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산다는 생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접근한다는 생각으로 선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말씀드렸던 관련주도 꼭 챙겨보십시오. 저희가 항상 중국의 보복 소비라든지 또는 앞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외국인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분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도 함께 챙겨보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그 좋아요, 구독하기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면 댓글에 S라고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한테 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 일주일 동안 이제 한번 총평과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가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인데 4월달 마지막 주에 대한 전망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도 아니다. 그렇다고 쉽게 오를 수 있는 흐름도 아니고 대신에 시장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좀 더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같이 또 볼 텐데요.
개별주로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모습이 영 쉽게 가진 않아요. 그죠?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종목 준비해봤고, 모엔즈 KPFS 트래픽인데요. 자, 모엔즈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레미콘을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레미콘을 어쩔 때 써요? 시멘트를 개해서 쓰죠. 근데 그 레미콘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종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건설업종에 대한, 건설업황에 대한 화랑으로 접어드는 부분은 이런 모엔즈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SOC 예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 예산을 집행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에 따른 변화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드릴게요. 자, 그리고 KPF인데요. 전일에 SKD&D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간다 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KPF 같은 경우에는 선원권 풍력 발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화스너라고 해서 볼트 너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저는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좀 더 우상향을 붙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S트래픽은 우리가 S트래픽 공략을 해서 크게 수익을 봤죠. 짭짤하게 봤는데요.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어요. 대신 현재 구간은 눌림목 권역이라고 보고요. 일단 이 S트래픽은 도로교통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이패스. 예, 우리가 하이패스가 원래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하지만 이제 하이패스가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립니다. 그래서 도로가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그냥 지나가면 위에서 띵동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다들 잘 보내셨죠? 저희가 다행히 운 좋게도 말씀드렸던 이 아이디어나 또는 주식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분들이 또 좋은 모습을 또 4월달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월달도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요. 한 주 남았죠. 나머지 한 주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또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이나마, 미력하게나마 좀 보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앞서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혼자이신 분들은 혼자한테 사랑을 듬뿍 주십시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월요일날 다시 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